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혹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네, 오늘 제목도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뜬 세상의 꿈, 생명의 꿈. 우리 옆에 분에게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새로워. 반말로 얘기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답례를 해주세요. 네, 정말? 네. 조크가 아니고 저에게는 늘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정말 늘 새롭습니다. 예, 본질적인데 그러나 늘 새로운 거. 이게 좋은 거죠. 예, 온고이 지신이라는 말을 우리가 하기도 하지만 진리의 말씀은 그러한 것입니다. 언제나 새로운 것이죠. 첫 번째 제목은 안빈 낙도의 잠언 묵상을 이제 한 주간 남겨두고 있죠. 잠언의 목적이 여러분에게 두 달 동안 성공하셨나요? 습관적으로 아멘하는 건 아니죠. 게으른 사람, 미련한 사람, 또 악한 사람들의 세상에서 부지런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의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을 것인가. 이를 위해서 가장 핵심 키인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의 중심에 모시고 새기고 내면화하는 일에 우리는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우리의 성품과 태도가 될 수 있을까. 그게 우리가 잠언에서 소원한 과제였습니다. 한 주간 남아있으니까 우리가 유정의 미를 잘 거두고 말씀을 잘 하이라이트로 새겨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아굴이라는 사람의 아굴의 잠언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는 잠언의 거의 이제 대미를 장식하면서 요즘 표현으로 소위 그의 버킷리스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죽기 전에 하나님께 구할 것이 있다면서 여러분에게 혹시 그러한 청이 허용된다면 하나님께 네가 죽기 전에 물론 너무나 많이 남아서 아직 그런 생각들을 못하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인생의 시간이 생각보다는 빨리 가니까 버킷리스트를 구해라. 허용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마당에 연못을 하나 파고 그리고 그 옆에는 온치 있는 정자를 지어서 거기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클래식 음악이나 찬양을 듣고 싶어요. 그런 집에서 살고 싶어요. 혹시 그런... 소원이 있는지 모르시겠어요. 뭐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예요. 좀 안 되더라도 그럼 여러분이 한국에 가서 분당 정자동에 아파트를 구하고 그 밑에 커피점에 가서 커피를 마시면 거의 비슷한 소원을 이루지 않을까. 수원에도 정자동이 있더라고요. 네, 정자를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죽기 전에 손자의 결혼식을 보는 게 소원이라고 말씀하기도 하시고요. 또 조금 이제 약간 빛이 바랜 버킷리스트 같은데 전에는 북극의 오로라를 한번 구경하는 것이 소원이다. 그렇게
그런 거 하면은 거룩한 버킷 리스트도 있죠. 역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빌 게이츠는 그의 아내와 세운 그 재단을 통해서 재산의 99%를 모두 다 환원하기로 그렇게 목적하고 일찍 조기 은퇴해서 말라리아 퇴치 그리고 바이러스 퇴치에 그의 마지막 인생을 걸고 있습니다. 그의 버킷리스트. 벌써 7년 전에 그가 이 팬데믹을 예고하면서 앞서 이를 퇴치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애를 불어넣고 있는 거죠. 예, 멋진 버킷리스트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마지막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려주지 않는 세월,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에서 뭔가 소박한 갈망, 그리고 혹은 뭔가 의미 있는 일을 마지막으로 해보고 싶은 인간의 마음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를 뜬 세상의 꿈 이렇게 표현해 보았습니다. 조선 후기의 실학자인 정약용은 우리가 목민심서로는 누구나 알고 있는 당대 최고의 학자였습니다. 그러나 유배의 몸이 되죠. 왕조하에서는 언제라도 반역의 누명을 쓰거나 아니면 팽을 당해서 유배자가 되고 가문이 문을 닫는 패족의 신세가 되기 마련이죠. 그는 강진으로 유배를 갑니다. 그건 자식과 아내와도 헤어져야 된다는 뜻이고요. 그의 형인 정약전은 흑산도로 유배를 가고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져서 가문이 문을 닫고 쓸쓸한 유배의 삶을 보내야 되는 이 정약용은 그러나 좌절하지 않았고 유배지에서도 책을 많이 남겼습니다. 책을 많이 썼을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편지와 산문들도 많이 남겼습니다. 언젠가 이를 묶어서 책으로 펴냈는데 뜬 세상의 아름다움 이런 제목으로 책이 출판된 적이 있습니다. 유배의 몸이 돼서 미래 없는 삶을 사는 그의 삶은 덧없는 것이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뜬 세상이라 표현되었으나 그러한 인생이라도 소원이 없을 수가 없어서 그의 그 편지와 산문에는 자식과 아내와 또 후세의 세상에 던지는 그의 잔잔하고 작은 소원들을 서정적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기약 없는 버킷리스트. 아마 그 글을 읽은 사람들은 역시 보장되지 않는 잠깐 지나가는 뜬 세상의 삶 속에서 그 이야기가 아름답다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야기를 뜬 세상의 아름다움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그는 병든 아내가 병이 들었는데 소포를 보내옵니다. 시집 올 때 입었던 낡은 치마 다섯 폭을 유배에 살고 있는 남편에게 보냅니다. 살아서 만나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또 자기가 병이 들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정약용은 그 아내의 낡은 치마 다섯 폭을 잘라서 공책을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자기 두 아들에게 남기는 글을 멋지게 적죠. 종이가 없어서는 아니었고요. 책은 책대로 쓰고 그러나 그 아내의 시집 올 때 입었던 낡은 치마폭에 자녀를 위한 글을 남기죠. 그는 잘 되는 집안의 사람들은 책을 읽지 않아도 저절로 존중을 받지만 패족이 가문이 폐해진 그런 유배자의 자식이 무식하면 더욱 가증스럽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학문을 멀리하지 않도록 자녀들에게 간곡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이제 그 당대의 선비의 가문이 문을 닫으니까 이제 천한 직업을 택하죠. 그래서 양계업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둘째 아들에게 양계업을 시작하지만 그러나 품위를 잃지 않고 또 사회적인 책임을 잃지 않고 몸가짐을 바르게 해야 되는 그런 세심한 예절과 몸가짐에 대한 이야기를 눈물겹게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이야기들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막내인 셋째 아들이 홍역으로 죽었다는 소식을 또 유배지에서 듣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보다 아내의 슬픔을 더 안타까워합니다. 자기 아내는 죽은 아들을 품속에서 꺼내어 흙구덩이에 넣었을 것을 생각하면서 그 아이의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귀에 쟁쟁하고 눈에 삼삼할 것 같은 그 아내를 생각하면서 자기가 그 아이의 아비임에도 오직 그 어미를 위해 슬퍼한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산문집을 편집한 사람은 왜 뜬 세상의 아름다움이라고 붙였을까? 저는 이 다산이 좋아하던 논어의 표현 안빈낙도를 떠올렸습니다. 이 안빈낙도라는 것은 논어에 나오는 가난하지만 마음이 평안하고 근심 없이 도를 즐거워하는 삶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뭐라고 해요?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그렇게 얘기하죠. 유배지에서도 역시 예외는 아니었을까요?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리고 거스를 수 없는 덧없는 뜬 세상의 삶을 그러나 누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 다산의 세월이 저에게도 적지 않게 느껴집니다.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아굴이 쓴 버킷리스트로 돌아갑니다. 그는 무엇을 구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유하게도 마옵시고 라고 그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얘기일까요? 돈의 이야기? 그 기준은 뭔데요? 얼마나 없는 게, 얼마나 있는 게 가난하지도 않고 부하지도 않는 것일까요? 삼시세끼? 아니면은 노후의 삶? 아니면 그는 그 기준은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그가 살던 세상은 잘 살려면 물불을 가리지 말아야 됐던 세상이었을까요? 그래서 헛된 것과 속임수를 가증한 말을 늘어놓지 않는다면 잘 살 수 없었던 세상일까요? 그래서 그는 그게 싫어서 안빈낙도의 삶을 구하는 것일까요?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뜬 세상의 인생을 살면서 부귀와 명예에 있어서 어느 정도나 되어야 스스로 만족할 Das genügsame Leben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 지혜는 어디서 얻을까요? 아직 초봄의 아침에 약간 가라앉는 생각이죠. 두 번째 제목 자족 오직 하나님 앞에서 이 첫 번째 단락의 이야기를 자족하는 삶 오늘날의 유행어로 얘기하자면 미니멀 라이프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게 얼마만큼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도대체 우리가 왜 그래야 하느냐 하는 거죠. 무엇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인생이 속절없으니까 덧없으니까 세상은 덧없고 속절없은 인생이니까 젊을 때 누리자 있을 때 쓰자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나중에 어렵고 아쉬울 때를 위해서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더 예. 그래서 집안에 숨길 때가 많은 사람은 아마 찾아보면 그 사람의 걱정과 내일에 대한 미래가 여기저기 숨겨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어머니들은 여기저기 다 돈을 감추십니다. 예. 자식의 용돈을 아마 우리 성도들도 뒤지면 깨나올 거려
그래서 제가 선교지에 가서도 마지막에 한번 텁니다. 다 내놓고 갑시다. 다 내놓고. 그러면 나옵니다. 훈련소에서도 옛날에는 보면 한 번씩 털죠. 내어반장이 뒤져서 나오면 죽을 줄 알아. 그러면 다 나오죠. 어디선가 숨겨놓은 것들이 다 나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런 불안을 가지고 있는데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굴은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잠언의 지혜자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의 사랑 안에 기쁘게 머무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우리 인생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참 목적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우리의 인생은 비로소 평안하고 비로소 그 안에서 우리는 사람됨의 뜻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왜 이 한 여름날에 밤에 한 순간과 같은 그런 삶을 주셨을까? 왜 우리에게 죽음을 자각할 수 있게 하셨을까? 왜 우리에게 아픔과 슬픔과 기쁨을 동일한 비중으로 느끼게 하셨을까? 그런데 그 모든 답이, 그 모든 미궁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갈 때 비로소 디코딩되고 그리고 풀리니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된 것입니다. 우리의 것이란 없습니다. 살면서 정말 느끼게 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소유권이 주어져야 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은 사장, 사업을 하는 사람은 대표이사가 되면 너무나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불필요합니다. 내가 관계되는 모든 아이템에 다 내가 소유권과 내가 경영권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불편한 일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네. 선생님인데 그런데 학교를 다 경영해야 되는 거예요. 네. 수출입을 하는데 그런데 모든 직원과 관계된 사람들을 내가 다 거느리고 섬기고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병원을 하는데 경영과 그 모든 것까지 다 내가 관리하고 책임져야 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무책임한 사람이 되고 잘못하면 무정한 사람이 되고 잘못하면 야속한 사람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잘못하면 본업에서 벗어날 수 있거든요. 우리가 그래야 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 갈수록 분화되고 미분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다 하고 싶은데 하도 바빠서 그냥 마지못해 띄워주는 게 아니고 우리는 퍼즐 조각을 같이 이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지은 창조 세계예요. 창조 질서는 자기 혼자 중심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과수원에도 능력 있는 나무가 다 물을 빨아들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빈곤하게 서 있지 않습니다. 웃자라는 과수원 나무는 없습니다. 필요한 만큼 나누어지면서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태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것이란 없고 그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존귀한 생명, 그러나 필요한 만큼 주어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설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런 점에서 비유를 들자면 우리는 커피점 사장이라기보다 단지 커피의 서빙의 달인 바리스타인 거예요. 우리는 은행의 소유자나 행장이 아니라 창구에서 통장 정리해주고 소액 대출을 도와주는 숙련된 창구 직원인 거예요. 여러분, 지옥에는 소유권이 있지만 천국에는 소유권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에 특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특화되려면 몸이 가벼워야 합니다. 몸이 가벼워야 돼요. 머리가 단순하고 가벼워야 합니다. 그게 행복한 인생이에요. 열쇠를 치렁치렁 여기에다 달고 그 크리스마스의 영 말의 이야기, 스크루지의 이야기 여러분이 다 읽으셨죠? 거기 보면은 예, 스크루지가 어떻게 하죠? 예, 열쇠를 예, 치렁치렁 자기의 운명을 또 그 영에게서 보죠. 온갖 열쇠로 온몸을 감고 있어서 너무나 무거워서 걷기도 힘든 치렁치렁 본인은 그것을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예, 운신을 하지 못하는 불신과 그러니까 믿지 못하고 늘 입에는 변명을 담고 있고 그리고 머리는 늘 무겁고 그리고 늘 고민한다고 말하는 우리 교회가 고민이라는 말을 금칙으로 정하는 이유를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는 몸이 가벼워야 되는 그래서 잠언에 나오는 촉망받는 스타는 누구예요? 개미 1g도 안 되는 개미. 또 두 번째 스타는 뭐예요? 꿀벌. 0.1g짜리 꿀벌. 아주 몸이 가벼워서 계속 움직이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도 뭐 주식 개미 주주라고요? 또 이래도 또 주식으로 또 생각이 넘어가는 거예요? 예. 내가 얘기한 게 목사님이 얘기했다고요. 오케이. 운동선수가 목표를 위해서 최적화된 능력을 발휘하려면 운동선수는 그래가지고 몸값을 올려서 또 사장님이 되고 그래서 또 배가 나온 사람이 모르겠어요. 그런 목표를 옛날에는 가졌을 거예요. 운동 좀 천한 운동하고 그 다음에 인기와 돈을 모아서 어딘가에다가 부동산 투자하고 또 건물 하나 사가지고 배가 나온 사장님이 될 거야. 저는 그건 잘못된 목표라고 생각해요. 아니죠. 그는 그러한 아이콘으로 사는 거죠. 자기 관리를 잘한 사람, 최적의 운동 능력을 가진 사람. 그러기 위해서는요, 아주 꼭 필요한 것을 아주 조금 먹어야 돼요. 그 대신에 어마어마하게 단련해야 됩니다. 그 말을 안 죽을 만큼 먹고 죽도록 운동하면 밸런스가 맞아요. 이 운동선수. 그래서 옛날에는 삼시세끼 밥 먹는 게 목표였을 때는 운동하는 사람을 천하게 여겼어요. 아유, 그 고생길이 화나냐. 고생길에 접어들었구나. 그 고생, 멋진 고생을. 요즘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고생이 아니라 아, 멋진 거라고 생각하죠. 네. 자기를 최적화해서 마치 그리스 신화의 올림푸스의 신들을 그렇게 조각처럼 만들어 르네상스의 이상적인 몸매였던 그때 그린 그림은 예수님도 슈바르츠네거처럼 그려놓잖아요. 식스팩이 딱 세례받는데 식스팩이 딱 보여. 벌써 막 7등신 8등신 예수님이 얼굴이 저렇게 조망만 했나 그런 거죠. 이것은 고달프고 비참한 게 아니라 행복하고 즐겁고 보람된 것이에요. 이것이 사실은 미니멀 라이프에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의로운 목적을 위해서 최적화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자기가 소유권을 갖지 않고 그리고 역할만 가지면서 피트해지는 것, 그리고 가벼워지는 것, 최소화되는 것, 이게 미니멀 라이프예요. 그런데 생명의 가장 기본 단위, 생명력의 가장 중요한 주역들은 그러한 미니멀 라이프를 다 지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25조나 되는 세포인 적혈구도 그렇습니다. 미니멀 라이프죠. 포식세포 아니죠. 먹지 않고 산소를 머금기 위한 최적의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그리고 끊임없이 벌꿀처럼 개미처럼 일하지만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먹지 않지만 하나님은 120일의 수명을 부여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의 존재의 의미를 살려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세상,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내졌고, 그리고 이를 위해서 최적화되도록 하나님은 설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전에는 공급이 안 될까봐 걱정했는데 이제는 공급이 과잉되어서 걱정이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모든 질병의 표현으로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고 결국은 죽음의 병으로 다가오죠. 모든 것이 과잉되기 시작한 것. 최적화되지 못한 인생,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사랑할 세상을 잃어버린 인생, 그리고 섬기고 내어주고 흘러가게 할 대상을 찾지 못한 인생, 그 인생이 뜬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를 떠나 이 세상의 것으로 더 많이 소유하고 그리고도 더 가지고 싶어하면 어떻게 될까요? 과수원의 나무가 모든 수분을 다 끌어다가 양분을 끌어다가 자기에게 웃자라게 하려는, 그러기 위해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어마어마한 변명과 거짓말을 해야 될 겁니다.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거짓말을 해서 다른 나무들을 속여야 되지 않을까요? 예? 내가 큰 그 잭과 무슨 나무예요? 콩나물. 예. 그런 나무를 만들어가지고 니들 다 잘 살게 해줄게. 그 성장하려고 했을 거 없어. 내가 다 해줄 거야. 뭔가 그런 거짓말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러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을 싫어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앵벌이 시키려는 거야. 하나님의 의도에는 뭔가 문제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싫어하게 될 겁니다. 네. 하나님 싫어. 오늘 아굴은 자기는 그러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헛된 말과 거짓말을 하면서 하나님은 없다 그렇게 말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최적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설계 목적과 영광에 나를 최적화시켜 주십시오. 그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는 사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게 가난한 인생입니다. 절대적인 돈이 없어서 빈곤한 게 아니고 오늘날에 우리 성도들을 두고 저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단군이래 이런 말 잘 안 쓰죠. 예, 조선 건국이래 제일 잘 사는 시대를 살고 있다. 우리 성도들도 보면 대부분 그렇다. 그런데 얘기들을 들어보면 어때요? 힘들어요. 왜 이렇게 힘든지. 그러니까 먹고 살기 힘들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 삶이 고단하다 그런 뜻이죠. 광야와 같고 또 어려움도 있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어떤 성도가 주재원으로 왔다가 한국 돌아가면서 어디서 살지 모르겠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와, 살 집이 없구나. 그래서 정말 걱정했어요. 기도. 이제 한국에 갔는데 목사님 오셨으면 저희 집에 와서 한번 같이 예배 드려주세요. 그래서 아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도봉구로 갈까요? 어디 비닐하우스가 있는 데가 어디일까요? 예, 집을 못 구해가지고 그랬더니 아 그건 아니고요. 어디 잠실에 어디에 그래서 갔더니 와 주상복합 아파트에 들어가는 입구 찾는데 좀 힘들고 뭐 보안이 뭐 그렇게 많은지 막 뭐 주차장 입구에서 막 어디 가시냐고 물어보고 뭐 물어봤더니 또 가서 어디다 또 잘 세워야 아무데나 엘리베이터 누르면 다 올라갈 줄 알았더니 또 들어가는 입구가 다 정해져 있고 또 거기서도 안 열어주더라고요. 그래서 또 배를 누르니까 와 이렇게 복잡하게 살아. 그랬더니 막 한 50층인가 막 올라가는 것 같아요. 올라가서 보니까 창문이 쫙 있어가지고 북한산도 보이고 수락산도 보이고 다 보이더라고요. 내가 비닐하우스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정해졌어요. 걱정을 왜 한 거야 도대체? 그런 거죠. 그분 좋은 분이에요. 제가 사랑하는 분이고. 근데 우리에게 그런 심리가 우리를 빈곤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가장 존귀한 인생에게는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다는 그 믿음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빈곤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빈곤한 마음을 갖게 되면서 우리에게 삶을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욕되게 하는 거예요. 자식이 내가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어, 나는 죽고 싶어, 그러면 그 부모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마음에 상처를 입혀요. 너 왜 그렇게 얘기해? 그렇게 생각해? 왜? 애미가 너를 배 아파서 낳는데 너는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요즘은 뭐 아버지의 역할이 그렇게 고맙게 느껴지지 않지만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밥을 먹었고요. 아버지 구두에다 손을 넣어서 구두를 닦았고 아버지가 들어오시는 거를 문 앞에 서서 기다렸고, 그래서 애비를 욕되게 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얻어맞고 오든지 아니면 뭔가를 잘못을 저지르든지 그런 아버지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거였어요.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치 나에게 필요한 게 부족하다,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절대 빈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과 삶과 필요한 것을 주시는 그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가난하게 마옵시고라는 말은 나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나는 그게 두렵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로 가난하게 마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내가 죽게 되었사오니 나를 구해주소서. 이것은 자녀들에게 허락된 권리입니다. 권리예요. 그래서 엄마, 나 픽업해줘. 네. 아빠, 나를 데리러 오세요. 자녀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나를 도와주세요. 자녀에게 허락된 권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 이념적인 사람은 이런 질문을 또 막 만들어 놓겠죠. 아니요, 목사님, 세상에는 절대 빈곤에 시달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유 없이 죽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질병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거예요? 인간의 죄 때문이죠. 어떤 과수원의 나무 하나가 자기가 모든 수분을 독차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그 수분이 넘치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 스티브 잡스예요? 청바지하고 검은 티셔츠 옷장에다 100벌씩 걸어놔요? 그리고 그 옆에 사람은 러닝샷을 입고 살아요? 예, 그건 웃자란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흘러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난한 게 아니라 이 청바지 100벌 놓은 사람이 가난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부요케 하심을, 그 충족케 하심을 깨닫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깨닫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청바지 100벌 가지고 행복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청바지 많은 사람이 좀 오늘 찔리실 것 같아요. 그 옆에 사람이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함께 이웃의 빈곤과 궁핍과 절망과 질병을 이겨나가도록 주님께서는 허락하셨습니다. 빌 게이츠 재단이 지금 목표하고 있는 게 그거라고 그랬어요. 남반구에 이 백신 정의를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 그 백신을 공급받지 못한, 거기서 결국은 바이러스에 또 변종이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잘 모르지만. 그렇든 그렇지 않든 그곳에 백신이 다 골고루 가게 되는 것, 또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온다고 했을 적에도 백신 개발 기간을 100일 이내로 줄이는 것, 그래서 35조 원의 기금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뛰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빌 게이츠가 훌륭하기도 하지만 그에게 마이크로소프트와 세계 1위 부자의 부를 몰아준 것은 그 혼자 웃자라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그를 보고 존경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하게 하신, 흘러가게 하는 사랑을 알게 하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를 우리가 서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인생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의 목적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공급하신다는 이 분명한 확신을 가졌을 때만이 우리는 비로소 최적화된 인생, 미니멀 라이프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미니멀 라이프가 뭐냐고 묻는다면 봄에 대정리, 옷장 대정리, 그게 미니멀 라이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최적화되는 거라고 얘기해 주세요. 옵티멀하게 된 인생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는 채워지고 그리고 채우지 못한 것들은 나누어서 흘러가서 고르게 됩니다. 이를 알지 못하고 빼앗기고 상한 마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가 극대화될 때 하나님의 이름은 욕되게 됩니다. 또 사회주의가 극단화되었을 때도 그런 극단적인 이념이 사람들을 나누고 지배할 때도 하나님의 이름은 욕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몹쓸 존재로 여겨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몹쓸 존재로 만들어 놓고 그들은 평등하고 혹은 가장 효율적으로 살았느냐? 아니죠. 강탈하고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악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버킷리스트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최적화된 인생을 사는 우리의 버킷리스트는 무엇일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컨닝을 해야 되겠어요.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가장 온전한 인간, 가장 아름다운 삶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버킷리스트를 컨닝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버킷리스트가 저와 여러분의 버킷리스트가 됩니다. 저의 서푼짜리 인생, 소박한 뜬 세상의 꿈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신, 나의 신랑이신, 나의 사장님인 예수님이 가지셨던 바로 그의 꿈, 그건 생명의 꿈입니다. 잠언의 표현으로 하자면 지혜는 생명나무라, 생명나무의 꿈입니다. 내 안에 사는 이는 그리스도시니 젊을 때의 악착같은 염원도 어떤 나 혼자 도달하고 싶은 그 최고봉도 그게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사는 이제 그리스도이시니 그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그의 시종이고 사환인 저의 꿈이고 사명이니 예수님의 꿈을 이어받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줄 압니다. 생명나무의 꿈. 잠언의 주인공들은 개미, 꿀벌, 그들이 지혜의 상징입니다. 그들은 생명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최적화된 그러한 몸으로 그리고 최소한의 일을 감당하죠. 560만 번의 꿀을 찍어서 1kg의 꿀을 만든다는 꿀벌들은 정말 작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하나가 위대한 일이고 생명의 일이고 없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유럽의 남쪽 지역에 가면 물론 풍차도 많이 보이지만 과일나무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올리브나무입니다. 가지가 작고 그리고 빛을 많이 머금어서 늘 햇빛이 비치면 아주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를 이렇게 상상하게 만드는 이 아름다운 밝은 가지 그늘. 그 올리브나무는 햇빛이 좋은 곳에는 어디나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그 올리브나무들은 유익한 생명을 내고 생명의 양식을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다 생명을 나르는 미니멀 라이프의 소중한 멤버들입니다. 그들에게 지혜가 소리를 높여 외칩니다. 부지런히 꿀을 따고 생명의 양식을 맺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생명의 샘을 파고 돋는 햇빛이 비추는 곳에 정직한 땅에 정직한 자의 땅을 이루고 의로운 곳간을 지어서 견고한 성을 세우자. 그래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물이 흐르고 골짜기는 도드워지고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져서 그 가운데 의인의 길을 만들고 우리 주님의 나라를 일구자. 이것이 잠언의 꿈이고 이를 이룬 것이 의인 예수님의 꿈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 10장 24절에서 악인에게는 두려워하는 것이 이루어지지만 의인은 그가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없다 하는 미련한 인생은 뜬 세상에서 점차 빼앗기는 결말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혼자 독차지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명나무 인생은 예수님의 꿈을 다 이루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에게 주신 소원은 다 이루게 될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적혈구는 우리 몸에 산소를 공급하는 생명의 전달자이지만 그러나 그는 포식세포가 아닙니다. 먹지 않지만 그러나 120일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 겁니다. 여러분이 유러피안 드림을 갖고 여기 오셨나요? 그래서 집이 두 채와 세 채가 되는 생각을 하셨나요? 여러분은 경영자와 큰 CEO가 되는 꿈을 가지셨나요? 그래서 자녀와 그 자녀와 또 그 자녀까지 불로소득으로 살 수 있는 생각을 아니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비슷한 생각을 하셨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생각을 바꿉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 세상, 그분이 마지막에 퍼즐을 정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에게 우리의 날개를 내어드리고 손과 발을 내어드리고 그리고 뜨거운 가슴을 내어드려서 최적화된 우리들을 통해서 흘려보내고 하나하나가 모여서 한 방울 한 방울의 샘물이 모여서 강줄기를 만드는 생명강을 만들고 그리고 열방을 소생시키는 그러한 꿈을 꾸고 그렇게 살 것입니다. 하루하루 땀땀이 우리의 큐티로 복음의 메시지를 만들고 우리들의 작은 결단으로 섬김의 손길들을 만들어서 한 생명을 살리고 한 사람을 격려하고 그리고 한 가정을 위해서 중보하고 세우면서 우리는 생명나무 열매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것이 잠언의 꿈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꿈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최적화된 인생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다 공급하신다는 이 믿음과 확신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가난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내가 주인 되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속임수를 해야 되는 하나님 그런 어리석은 자의 삶에서 그래서 하나님 주신 삶이 속절없고 덧없고 광야라고 뜬 세상이라고 그렇게 원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세상 그리고 사랑할 세상 주님이 그토록 사랑하신 세상 나도 사랑하고 섬기며 일벌처럼 그리고 개미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주님의 말씀을 내면화하며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함께 응답하며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